어서오세요. 아, 에임. 스네골. 스네골이다, 스네골. 스네골 유독가스. 으아. 으아. 민포 반사 신경 필요없어. 아 자꾸 저딴 거 넣으니까 죽지. 아니 클각 뭡니까? 아이 너 또 왜 나왔어? 파워 포션 받는다. 간다. 근무 득지르기. 아니야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아. 예비나 넣어야겠다. 야야야 윤금 윤금 히오 히오맨이다. 아이씨 약화 걸린 거. 약화 걸린 거 까먹었어. 제비뿔 템플 이런 천장. 예비나 넣어야겠다. 짱름새 넣었어야 했나? 육강령에서 극한의 이득 가능.
예비불 두장 쏠쏠한데. 아, 돌진 쓸걸. 퍼펙트 유가령 허접세 블리타임 악몽 악몽 그리탐 악몽 연금 블리타임 돌진 아니야 예비 두 장인데 뭐 악몽이나 쓰자. 네, 웃기지도 않군. 건별 집어도 엘리트 잡을 수 있을까? 일단 엘리트 옆으로 갑시다. 이렇게 세네 진짜. 흐릿한뜻 데밋. 이거는 잡을 만하겠다. 없어서 생각났습니다. 개빡쳤다. 힘 플러스 24다. 아, 근데 0 채워줘. 허접해. 화나서 화병으로 사망. 망고 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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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템플 탄성 플라스크 플러스란 듯. 어 고개랑 튕겨내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고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고개는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애들 잡아서 나올 것 같으면 넣지 말까. 제비가 더 쓰기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악몽 영체와 각 잡으려면은 고개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아 넣지 말자. 고개 쓸 코스트 없잖아. 이제 안 넣어. 얘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야, 전마 튄다. 아으, 꺼져, 이씨. 독 걸려서 오래 못 살 거야, 저거. 엔트로피.
괜전, 괜전. 에, 저거 돈 훔쳐서 좋다고 놔두다가 독 걸려서 젊은 나이에 사망한 내가 봄. 영수증 쓰고 맞는 거왜 이렇게 아프냐? 아, 탄성 플라스크 쓸 거예요. 나 이거 약간 잘못 생각했네. 이제 폭주 나오면은 클갑 거의 확정일 것 같고, 폭주 안 나오면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오리알 콘 나오면은 두팔 걸려 환영이고. 예비 하나 더 할까? 아니야, 달팽이가 이놈한다. 예비 두 장, 아예 예비 하나 더 할까? 예비 왜 이렇게 땡기지? 달팽이가 이놈 한다. 아, 맞았어, 씨. 포션 안 산다고 때렸어, 넌. 와, 엔탈피. 약물 중독 사일런트. 메가크린님 신캐 언제 내나요? 유령이다. 템플 또 나왔다. 템플은 얼마나? 에, 폭주나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요. 엄마야. 맞아서 100년 퍼즐 보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저게 잘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이렇게 아픈. 띠용. 악몽 쓸 시간이 없다.
겉무나 불행이 있을 필요 없겠죠. 핸드만 말림. 앱도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아, 유독이 낫겠죠. 괜전보다. 지금 유독 안 잡혀서 게임 된대. 카카 세 마리 많이 화나 보인다. 유물은 못 버린다. 느로스한테 주는 거 아니군. 정령의 똥도 줄 수 있지. 엄마 쟤 똥 먹어. 구르기 흐릿함 상성이 좋긴 한데. 표창이나 봅시다. 폭주가 나와줘야 훨씬 편해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덱도 충분히 세긴 하네요. 이 정도 덱이어도 3막 보스는 잡지 않을까. 시체 폭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유독가 쓰고. 영체화로 어차피 잡을 거라서. 저 총매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폭주나. 폭주 안 나온 거 되게 아깝다. 독고는 어차피 얼마 안 찰 거고. 아스트로라비밖에 없네 이거는. 야 폭주 줘봐라. 코스튬을 없는 게. 아예 또 예비야? 또비? 에반데. 아예 블리트 옆에. 아니 상점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아 나 진짜. 아.
코스튬을 되게 급한 덱인데 코스튬을 높다. 예비 쓸 거야. 루시비한테 지금 나오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폭탄기 때릴 필요 없죠. 루시비한테 체... 리필 됐다. 병법 써도 진짜 좋겠네요. 병법 써 갓대기잖아. 귀신비가 날란다. 3코덱이라서 고개 필요 없을 것 같고. 제비가 들어가면 몰라. 벌집 정도는 쓰임새가 있겠지. 작도. 스네골 덕분에 독이 널널한 게 제일 좋다. 이거 스네골 없었으면은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병법 써 너무 간절한 덱이다 이거. 아오 도플갱어 저 쓰레기 카드 왜 있냐. 아니 도플갱어 삭제 좀. 확실히 스텝 폭발이 필요한 덱은 아니었던 것 같고. 총매가 급하고. 아, 폭주나 총매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전략가 지금. 아이 미친. 야 저거 왜 체력 부턴이야? 극혐인데. 아이 미친 왜 이렇게 세? 이거 뚫리잖아. 아이 거참 7대면 야 뭐야 6대면이었잖아. 어우 끔찍해. 저거 뭐야. 약간 못 볼 걸 보는 느낌이 자꾸 든다. 저 정도면 못 볼 꼴이 맞긴 하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킹제 달력 두근거리고 있죠. 두근두근. 슉슉. 와우 달력. 아 예 총매다. 아 다 뒤졌다. 노잼 대체 개노잼 방송. 잠깐만 수비 올렸어야지 임마. 아 됐어 한 대 맞아. 한 봐줬다. 제비불 제비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핸드 너무 모자란데. 빼 체력을 꽤나 복구했다. 루시 면체 혐혐혐 면체. 그냥 먹을 거야. 간다 사일런트 초패 살기. 4090. 여기서 작도 강화하면 되겠다. 현두미 아우 빌어 먹을 거 예비 놈들. 안 돼.
달팽이 촉촉해질 예정. 이거 쓰나 저거 쓰나 똑같네. 진짜 너무 그립다. 폭주가 너무 그립다. 도박꾼의 혐액. 아이 뭐 놈의 예비 이렇게 많어. 아유 꺼져 다 꺼져. 악수가 안 되나? 된다. 촉촉해져라. 행꽃 좋네요. 야야야야 안돼 안돼. 대위기인데 이거. 생각보다 튼튼하구만. 이거 발돌림이 있으면은 더 좋겠는데. 아 이걸 이렇게 봤네. 드루만 잘 나오면 심장 잡을 덱인데 드루 안 나오면 진짜 힘든 덱이구만. 아이고
와, 근전이 없어. 킬각이었는데. 킬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인성질이 중요한 것인데. 이게 근전이 없네. 킬각은 최선이 아닙니다. 아, 그래도 이번에는. 잠깐만. 또 쏘졌네.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11스택입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달팽이 개 싫다 진짜. 행꽃 맨 처음에 나왔던 각은 킬각이었을 거고. 근전 늦게 나오는 게 빡세네. 달력식 행꽃 스택 하나 더 올릴 수 있었대. 어차피 여기서 잘 꺼면은 별 손해 없긴 한데, 퍼펙트 못했다는 것만 빼면. 룬? 룬이 10이면 돼.
악몽 하나 더 할까? 룬시비의 악몽이 코스트가 되나? 아니 돈이 되나? 돈안 되지? 아 병법서 악몽 이렇게 할까? 룬십이면 새 정신이 팔려서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병법서 딱 나와준 건 진짜 천운이네. 아이 이걸 또 맞네. 아이 뭐 퍼펙트 좀 하자 자식들아. 망할 놈들. 사이좋게 양쪽에 들어가는구나. 아 왜 이렇게 사이좋게 들어가? 굉장히 공평한 솔로몬 사일런트. 예비가 내장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내장이 자꾸 뭉쳐서 나오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일단 행꽃 봐야 되니까 적당하게 킬각 보고. 아 달력 못 봤네. 아이고 이런 씨. 가지를 준다고? 가지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덱 한 바퀴 돌릴 거면은 가지가 손해는 아닐 것 같아. 제비 필요 없겠죠? 아닌가 제비 필요한가? 제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니야 그냥 두근대는 거 맞고 말지. 아닌가. 아 필요할 것 같아. 악체와 첫 턴에 떴다. 하아 방어 녹화되나 뜨지. 악체와 악촉 이렇게 두 개 하면 되겠다. 악촉. 악촉. 오케이. 땡큐. 아, 인공물이네. 귀지비로 인공물 깎아. 어차피 이거 퍼펙트 아니죠. 아니니까. 2524. 아주 편하네.
편안절인염통염통절인심장허접해피클이되어버린염통총매하나더왔나보다배신먹어라마지막에가지나온건좀이상했다심장허접세운발게임이구만이거참유물발게임초반에이거두개나온게진짜컸다그다음에영체화이벤트까지까지색생생내기는폭주한장나왔으면은약간행복첨탑했을것같은데아니뭐그래도이정도면은잘나왔다악몽나온게좋았지3코덱이라서도갈없었으면은악몽도못썼을텐데도갈덕분에악몽쓰면서잘넘어왔네요